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프라이베이트 파이널 와이즈 세잉 리포지터리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자, 우주님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것들, 뭐 가장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이니 뭐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얘를 뭘 의미해요? 우리는 이 명언들을 메모리에 저장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 서비스 입장에서 이걸 메모리에 저장하는지 파일에 저장하는지 DB에 저장하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로 옮겨야 된다? 여기다가 네. 리포지터리 점 와이즈 세잉 리포지터리 하면은 여기 리포지터리 패키지 안에 요걸 만들었고요. 네, 여기 있어야죠, 여기. 그 다음에 생성자 하나 만들게요. art insert에서 네, constructor에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뭐할 거냐면은 정말 순수하게 이 서비스가 해야 될일 말고는 다 넘길 겁니다. 자, 애드와이즈 세잉 네. 자, 그리고 이 녀석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 와이즈 세잉 서비스에서 굳이 이걸 애드라고만 해도 될까요? 애드 와이즈 세잉 이거 다 붙여야 될까요? 이거는 취향이긴 한데 저는 이 상태에서 애드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파일 이거 이 함수명을 바꿀 건데 우주님 아시죠? 이 함수명을 바꾸려면은 이 함수명을 사용하고 있는 usage 여기서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를 한 번에 바꾸는 거는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리네임에서 바꾸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여기까지 다 바뀝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네. 여기. 네, 그거를 저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 보면 여러분 단축키가 해놨죠? Alt Shift R 아니면 리팩터 리네임으로 가셔도 되고 Alt Shift R 눌러서 저는 그냥 Add라고 바꿀게요. Add라고 바꾸고 자, 자, 우주님 생각해보세요. 이 요리를 만드는 것 자체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지금 서비스, 그 요리사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저장할지는 누구의 역할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yg 세잉 보면은 요 id가 이제 파이널이죠, 파이널. 네, 아이디가 파이널인데, 일단 아이디를 수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터를 하나 만들게요, 세터. set id.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금 서비스에서 이 번호를 0번으로 넣었죠. 이해가 되시나요? 번호를 0번으로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몇 번이 될지는 사실상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자, 그쵸? 레포지터리.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보통 이제 번호를 매기는 거는 이거는 약간 취향이 갈리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로직이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요 DB가 정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요리사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제 창고예요. 자, 내가 이제 요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요 재료 담당 직원한테, 뭐야, 이거. 잠깐만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오니? 됐어요. 네. 자, 이거를 네, 여기다 맡겼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면은 재료담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캐비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만든 요리를 어딘가에다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재료 담당 직원 입장에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얘 번호는 몇 번으로 볼수 있을까요? 1번으로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럼 2번이죠. 여기다 넣어야 돼. 3번이죠. 여기다 넣어야 돼. 4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자, 이 번호를 몇 번으로 할지를 서비스가 알수 있는 구조일까요? 서비스가 알까요? 그 모르겠죠? 그쵸?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0번으로 두고 요 녀석이 이제 이 라스트 아이디를 가지고서 얘를 마지막 조작을 채워놓고 저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번호는 네가 정해.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번호는 어차피 네가 라스트 아이디 갖고 있으니까 이 서비스가 리포지토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몇 번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반 0번을 채워놓게. 그러면은 얘가 저장할 때 이거에 기반해서 번호를 매겨준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find all도 어떻게 해요? find all도 자, find all도 요리사가 네, 요리사가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요 재료 담당 직원한테 요청해야죠. 뭐라고? find all 네, 그럼 여기선 얘는 find all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remove by id 이것도 사실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리포지터리한테 야 내가 이거 번호 줄 테니까 창고 가서 얘 지워 이렇게 요청을 해야겠죠. 네, 요것도 여기서 똑같이 구현하시고 그 다음에 find by id 네, 요것도 이제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리포지터리한테 요청해야죠. 그쵸, 뭐 당연한 거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modify는 자, modify는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이거는 이 로직은 여기 있어도 됩니다. 어차피 봐보세요. 단순히 뭔가를 가져오고 생성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단순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저장하고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얘가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렇게 받은 컨텐츠와 어썰을 통해서 이 객체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이건 요리법에 해당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건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서비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와, 거의 모든 일은 리포지터리가 다 하고 이거 뭐 서비스가 하는 일이 거의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초반엔 그게 맞습니다. 초반엔 그게 맞아요. 네. 아무튼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modify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바뀐 거를 네. 현재는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할 일이 없다. 자, 근데 그 우주님, 이제 보시면 제가 왜 여기서 모디파이를 굳이 했는지 아시겠나요? 이렇게만 해도 수정이 되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수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자, 이 서비스는 이 리포지터리가 실제로 파일을, 아니, 실제로 명언을 파일에 저장하는지, DB에 저장하는지,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메모리에 저장된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해도 되는 건데, 그쵸? 근데 이게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되는지 모른다고 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다시 한번 리포지터리한테, 야, 내가 이거 수정했으니까 저장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네, 여기서 할 일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리포지터리로 나눴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목록, 그다음에 등록, 목록, 삭제. 잘 되고, 등록, 목록, 삭제, 그다음에 수정. 잘 되네요.